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약도 준다 하니까 뭐 먹어보면 또 덜 할 것 같고 그래서 왔어요. 9시 얼마에 왔니? 9시 반 됐을 텐데. 내가 다쳐가지고 뒤기 좀 그런거리가 그래가 그렇지. 다른 데는 아픈데 없으니까 일부러도 오는데 왔는데 뭐 한번 해보. 건강 체크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왔어. 걱정되는 게 뭐 있나? 날이 가물어서 그렇지 시골에. 대학교 병원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연평균 14회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치약 지역 방문 의료지원을 실시해서 잠재적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내 이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연계하여 지속적,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대병원, 7곡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청송군 보건의료원, 농협 경북지역본부, 청송농협 등 여러 기관에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의료진이 참석해서 오늘 의료지원을 함께하고 있고요. 의료지원 외에도 거망과 돋보기 맞춤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정형외과 보시겠어요? 알았어요. 정형외과. 먼저 접수를 하고 기록지를 배워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록지를 가지고 소변 검사, 키 몸무게 재시고 혈압, 혈액 검사를 받으시게 되죠. 그다음 예지를 통해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치과 중 가장 필요한 과로 안내받아 진료를 보게 됩니다. 진료 후에는 처방받은 약을 드리고 최종 상담을 통해 진료 후 특이사항이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바로 걸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 사이에 막 원래 상담이에요. 저희 망했어요. 왜 안 오시지? 이가 다 건강하신가 봐요. 엑스레이 찍어봐야 어머니 똑같이 오다리 있는 거랑 관절염 있는 거랑 똑같이 있을 거라 반복이 안 되고 계속 부어있다 하면 큰 병원 진료를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료를 보는 과들이 이제 정형외과든지 아니면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 보람찬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막 엄청 중증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평소에 불편한 것들을 해결을 다 못하신 거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 상담해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청사를 자주 못 가는데 진료 받으면 좋고 어른 쪽을 진료를 받을까 하면 안 놓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친부 나와가지고 안 놓고 가는 거 타고 하려고 하면 가는 거만 해도 한 2시간 좋게 걸리지. 들어가고 하다 보면 양치 제대로 안 돼서 틈이 커져요. 하는 게 이제 치아 뿌리 속에 있는 혈액 검사랑 이제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단백질 이런 검사들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서 검사한 다음에 2, 3주 있다가 각 가정으로 다 전달될 예정입니다. 건강 안 하신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상담도 안 하셔야 이런 질환이 안 생기시거든요. 저 엄청 오시는데 이거 조심하셔야지 큰일 납니다. 살면
마지막 순간을 좀 더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전 연명 요양서입니다. 예, 이런 제도를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고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2013년도부터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농업인 행복버스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장수 사진 촬영, 거만 돋보기 서비스 등을 연계해가지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요. 네, 이러한 의미 있는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픈데 얘기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안 그러면 이 마음대로 못 걷어 댕겨서 너무 힘이 들어갖고 애들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 받아보니 좋네요. 자기가 건강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거. 그죠? 그 체크를 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최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병원으로서 대구 경북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주민들의 건강들의 어떤 의료 접근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농분기에 농민분들께서 쉽게 의료기관에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좀 힘들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직접 찾아와서 뭐 이렇게 뵙는 게 상당히 좀 뜻깊고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2년 반 만에 오랜만에 나오게 되어가지고 좀 자주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에도 울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의료봉사 많이 남아있는데 원만하게 잘 진행해서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또 건강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